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10절까지 송구 예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능히 감사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 하루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절 말씀에 근거해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 이제 마지막 자락에 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힘차게 출발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도움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능력 대신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체험을 하게 된 한 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온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정말로 크게 체험한 한 해였습니다. 당회 서기 중심으로 모든 위원장, 우리 교역자들 중심으로 매주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회의하고 또 금요일 되면 이제 행정 담당 장로님 또 이제 행정 담당 목회 장로님 목사님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특별히 퍼스트 무브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몸된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응답들을 그렇게 주신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이 시대에 서실 플랫폼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크게 은혜를 받는 한 해였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여전히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그렇게 시대를 열었지만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나타나서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앞으로 어떤 변이가 또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표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년에는 송구영신예배를 아무도 없이 들었어요. 극소수 몇 명만 앉아놓고 그렇게 송구영신예배를 드렸는데 정말로 올해는 이렇게 그나마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다고 아침 7시부터 가방 줄을 놓으면서 그렇게 본당에 들어오겠다고 제가 그 누가 사진 찍어 보냈어요. 아침 7시부터 목사님 벌주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중심이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소중하다. 초대교회 시절에 받았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모였는데 그 생명을 조금 천분의 1이라도 우리가 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져야 할 영적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문제도 생겼을 것입니다. 또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서 강을 내십니다. 늘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일하심은 너무 놀랍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길을 내시는 웨이 메이크,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워크, 참으로 상상도 하지 못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프라미스 키퍼가 되시고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을 발하시는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절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보답을 할까? 이 고백은요, 송구 영신뿐만 아니라 즉 송구 예배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이걸 미리 주보에 실어놨기 때문에 아 송구 예배는 이 제목이 나왔구나. 이 제목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까 여러 가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는 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 터치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보답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할 때에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어디냐?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터키 옆에 그리스. 그리스 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성의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그걸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의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들어간 곳이 마게도냐인데 이곳에서 3주 동안 그렇게 이 세 번에 걸쳐서 캠프를 한 것입니다.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그렇게 가정가정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삼중한 전도 캠프를 해서 세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묵상하는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전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고 귀부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렇게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저 바울이 오더니 이 그야말로 데살로니가를 뒤집어 놓는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이 바울 일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야손이 그 형제들을 그걸 알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키는 상황, 거기에서 급히 인근에 있는 베레아로 그렇게 바울 팀들을 도피시켰습니다. 이때 야손과 및 형제들이 그 깡패들 때문에 고초를 겪었지만은 이 야손의 집이 결국은 대살과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마치 갓난 아이를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아이를 그냥 놔두고 어머니 홀로 떠난 것과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이후 바울은 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아덴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바울의 이 파송을 받고 대살과 교회로 갔던 이 디모데가 와서 아주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개했습니다.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대상과 교회의 성도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매 특허가 사도 바울의 영적 전매 특허가 뭐냐?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 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감사 24시였어요. 은혜 24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24, 이 은혜 24 그렇게 돼야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감사 24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천양지 차이.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점이란 책이 있어요. 이 고양이와 이 강아지, 이 두 동물 차이점이 뭐냐? 기억력의 차이라 그래요. 고양이는 아홉 번 잘 해주다가 한 번 혼내고 그렇게 꾸중을 하면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혼낸 것만 딱 기억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오라고 하면 확 되던데요. 근데 강아지는 아홉 번 계속 혼내고 한 번 잘해주면 혼낸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오라고 하면 좋아가지고 막 와서 꼬리 짤짤 흔들고 아양을 떤데, 이렇게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고양이는 완전 율법 체질이고 강아지는 완전 복음 체질이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어떤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시각 가지고 있느냐?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처럼 은혜의 시각. 아니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잘한다 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이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도 담자라는 얘기예요.
율법적 관점이 아니에요. 율법적 관점은 늘 불평, 원망, 아홉 번 잘해준 거 하나도 기억 안 하고 한 번 잘 못한 거 가지고 계속 평생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율법 체질 빨리 고쳐야 돼요. 주로 여자들이 주로 많아. 복음적 관점을 가지면 불평, 원망,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은혜 24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에요.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 특히 감사와 기쁨의 삶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절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24. 20, 감사, 기쁨 24. 늘 감사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이상하게 웃음이 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막 뭔가 소망이 보이고. 아멘. 그게 이제 복음 24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24. 응? 나의 24가 뭐예요? 교회 24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 기쁨 바울처럼. 아멘. 이거 되어져. 그래야 이 24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잘 되고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문제, 사건 다 뛰어넘어. 다 뛰어넘으세요. 지금 올해 지나옵니다. 올해 있었던 모든 상처, 아픔, 모든 실수, 모든 잘했던 못했던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새해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새로 시작하라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 시작하라고. 네. 올해 데려갈 텐데 코로나에서 안 데려가고 살려줬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를 잘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로 나갈 텐데,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새 은혜를 받는데 혹이라도 걸림돌이 된다, 딱 걸려있다, 막시 고기를 먹었는데 이 가시가 다 생선을 먹었는데 걸려있다, 이런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딱 상처, 뭔가 불편치 않는 그런 거, 그런 문제, 그 인간관계, 그 모든 사건 문제, 이 미결 상황, 지금 오늘 올해가 가기 전에 불과 몇 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간 상관없는 분이에요. 순간이란 단어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단 1초라도 마음 딱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전능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 할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 내게 있는 정죄의식, 내게 있는 상처, 아픔, 갈등의 요소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쓰임 받는데 방해될 것 같은 그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 받기 원하는데 그게 방해되는 걸림돌들, 그것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걸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뭐 걸림돌이 없이 형통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할 수 있도록, 이게 여기에 걸림돌이 있는 걸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 기도한 것을 응답받고 싶은데, 여기에 걸림돌 되는 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방해되는 것, 그거 안 없으면요 완전 자유를 못해요. 완전 자유할 수 있거든요. 다 맡기면 자유하게 돼요.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 문제 사건 다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 상처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원한 품고 있으면요 사단이 박수를 칩니다.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암덩어리, 암덩어리가 딱 있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영적 영양물 다 빨아먹고 영적 암덩어리 있으니까 자라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할 수 없고 믿음 성장돼서 남들이 이삼칠나라 오천종종 막 떠들고 있는데 아무 감각도 없고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고 맨날 창세기 3장 11장이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새 선포될 원단 메시지를 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받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언약적 그러한 삶을 새해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딱 5분 남았어요. 내 5분 맞추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5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걸려드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이 한